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킹 오브 챔피언십 준결승 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미라지 가이스트님의 조합입니다. 임페리얼 드래곤, 휠, 에볼루션 대시. 셀프 오버 피니쉬 부담이 조금 있지만 적중하면 파워만은 막강한 조합이고요. 자, 여기 맞서는 상대로는 허호님의 레이지 디아블로스, 원티, 휠, 익스텐더 플러스 조합입니다. 자, 둘 다 반동으로 버스트 부담이 있는 조합들이에요. 과연 버스트가 나올지 아니면 빗겨 나갈지. 자, 레이지 중앙에 서서히 안착시켰습니다. 자, 임페리얼, 연타 크게 들어갔습니다. 연타 계속 들어가고요. 아, 끝내 오버피니쉬. 자, 임페리얼, 카운터로 오버피니쉬 당했네요. 이번에는 세 번째 연타 크게 들어갔습니다. 자,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임페리얼. 중앙에서 레이지를 밀어냈어요. 레이지 중앙 자리를 뺏지 못하고 밀려나와 균형이 무너지게 된 것 같아요. 첫타 크게 들어갔습니다. 첫타 크게 들어갔어요. 레이지 중앙에 안착하긴 했는데 벌써 비실되기 시작합니다. 임페리얼 외곽을 배회하면서 레이지가 흡수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하게 한 후 자세를 무너뜨렸어요. 이건 슛 자체가 운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아마 역회전 상황이기 때문에 재빨리 중앙으로 붙어서 계속 스핀전을 했다면은 스태미너를 임페리얼 쪽이 먹혔을 거예요 아마. 자, 임페리얼 드래곤이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준결승 두 번째 경기. 쭈쭈쩌쩌TV님의 조합입니다. 커스 루시퍼, 원에스, 이그니션 다시. 자, 이그니션의 형태와 링의 형태가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조합이고요. 여기 맞서는 상대로는 가연TV님의 레이지 디아블로스 3A 차지 대시. 무지막지한 무게가 만들어내는 초반 원심력에 의한 튕겨내기가 장난이 아니죠. 런처가 헛돌았는데 오버피니쉬. 자, 크게 한번 튕겨 나왔는데 버텨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또 한방 컸는데 역시 스태미너가 차지대시는 오래 가지 못하는군요. 원심력을 충분히 모으고 어택을 시도해야 하는데 레이지의 뒷공무니를 초반에 이제 밀어치면서 레이지가 원심력을 모으는 걸 방해했어요. 자, 커스 스핀 피니쉬. 시작하자마자 강한 2연타. 자, 2대2 동점 상황. 과연 누가 마지막 결정. 레이지의 오버피니쉬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항상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게 베이 배틀이긴 하지만 역시 명불허전. 이제 단순히 무게가 높을 뿐인데 레이지의 차지 메탈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레이지 디아블로스
결승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킹 오브 챔피언십 결승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가 종료되었고요. 레이지 디아블로스와 임페리얼 드래곤이 최종 대결에서 맞붙게 됩니다. 저는 최종 경기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